요즘에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서는 어른들도 민망할 만큼 낯뜨거운 장난감들을 어린이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끄리의 물주머니는 놀랍게도 남성용 피임기구인 콘돔을 묶어서 만든 것입니다. 툭 잘라 살살살살 주물러서 쩍쩍 햇빛한다? 거북이알 거북이먹 알먹 거북이먹 알먹 It kind of looks like a dildo, or a condom, like...주변에 있는 문구점에는 요즘 미끄리라고 하는 장난감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러나 이 미끄리의 물주머니는 놀랍게도 남성용 피임기구인 콘돔을 묶어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애들한테 이렇게 이런 걸 팔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비겁하다 욕하지 마 더러운 빌고 몸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뭐 1학년생들 많이 하던데 유치원생들도 많이 하고 났을 때요 길을 가는데 앞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풍선 물감에 있는 초산에틸 성분 때문입니다. 초산에틸은 본드에 들어있는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과 함께 법령의 환각물질로 규정돼 있어 아이들이 이 풍선을 불게 되면 환각물질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풍선 불어갖고요. 그 터지면요 막 씹어요. 씹는 애들 있어요. 학교 앞 가게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 간식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사탕과 담배 모양의 초콜릿, 맥주캔 모양의 음료수까지 있습니다. 이런 게 더 맛있어요. 더 싸고 맛있어요. 제가 참 착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아이인데요. 그거를 하고부터는 조금씩 거짓말을 해요. 등교길에도 그걸 하고 앉았어요. 이번에 진짜 너무나 진짜 지금 이 학생은 100원을 넣어서 2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동전 두 개를 다시 기계에 넣었습니다만은 두 번 다 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계에 돈을 넣는 아이들 마음은 도박하는 어른들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창원에 왜 가? 한 아이는 카드 뭉치를 손에 들고 울고 있습니다.
장이 커.